지구온도 1.5도씨를 잡기 위한 에너지 어벤져스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토크쇼 에너집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철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분이 에너지 어벤져스인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에 뭐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뭔지 소개해 주시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갖고 나온 것은 작은 태양전지들이 연결돼서 태양전지 어레이가 있는 태양전지판인데요. 휴대용 태양광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태양광연구단장 곽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이 파도가 치는 모형 같은데요. 자, 소개해 주시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그 바다에서 해양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파력발전, 부유식 해상풍력, 그리고 그린 수소와 같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기나 그 청정의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뭔가 저 그럴싸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모형인가요? 네, 이것은 태양계를 형상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유추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ECH라는 가열장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국입니다. ECH는 인공태양을 하는 데 있어서 1억도의 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억도의 온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전 뭐죠? 뭐 뚜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건설안전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찬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 폐기물인데요.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려진 폐기물이 아닌 새로 사고 싶은 물건으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네 분과 지구 온도 1.5도씨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펭귄 두 마리, 이렇게 아름다운 한 쌍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펭귄이 요즘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환경 때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구 온난화 있으세요? 갈수록 사람들이 봄이랑 가을이 짧아진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봄옷을 입어야지 했는데 바로 또 여름옷을 한 달 지나고 꺼내야 되고 이제 가을이 왔어. 가을옷을 입자 했는데 또 한 달 지나면 또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되고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가는 게 아닌가. 계절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을과 봄이 짧아지는. 예. 네. 그러니까 중간 계절이 짧아진다는 게 그런 느낌이군요. 네. 박사님은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어떤 걸 느끼세요? 이제 먹는 거 하고 좀 관련돼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많이 잡히고 그리고 제주도 밑에서만 잡히던 뭐 갈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해안 동해안에서 막 잡히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흔히 계절마다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 바뀔 거고 뭐 없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북극 외해에 큰 얼음 구멍이 생겨서 올겨울 한반도에 이상한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기상 이변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 얼음 구멍? 북극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뉴스에 많이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그 지난 7월에 북극 시베리아의 그 얼음에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큰 구멍을 저희가 폴리냐라고 하는데요. 폴리냐. 특히 이번에는 이전에 생겼던 폴리냐보다 한 10배 정도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특히 그 폴리냐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그 북극의 빙하가 육지에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녹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빙하의 한가운데가 녹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후의 이상한 변화 때문이고 주로 이제 따뜻한 기후나 그런 강한 바람 때문에 빙하의 한가운데가 녹게 된 건데 이 현상은 특히 이제 보고된 걸로는 지금 지구 해면의 수온이 전년 대비 0.3도 이상 급격히 오른 측면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큰 폴리냐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0.3도 오른 건데 급격히 올랐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구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그 인류가 1.5도 이상 안 올라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온이 정말 0.1도만 올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류도 다 바뀌고 저희가 생활하는 환경도 다 바뀌기 때문에 지구 그 수온이 그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에 엄청난 이제 한파가 올 것이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북극이 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북극의 그 차가운 기온을 가둬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한파들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의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 엄청난 한파가 올 거라고 지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0.3도씨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요. 우리는, 인류는 1.5도씨를 2050년까지 낮춘다. 아니 그럼 1.5도씨를 2050년까지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대로 두면 한 2040년이면 1.5도씨 넘어갔대요.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CO2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노력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살고 그 곡선대로 올라가면 2040년은 이미 1.5도씨를 넘어가고 근데 이미 다 느끼죠. 지난 여름에 얼마나 또 폭염, 폭우 이상기후에 이제 고통을 네. 다 받았으니까 이미 뭐 오징어 얘기도 하셨고 상추 얘기도 하셨는데 이미 그 정도인데 2040년에 1.5도 넘으면 2050년 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2050년에 1.5도가 아니고 네. 2100년을 기준으로 1.5도를 넘어가지 말아야겠다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넷 제로를 만들어줘야 1.5도가 2100년에 안 넘어간다. 앞으로 1.5도씨의 온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자꾸 1.5도씨, 1.5도씨 하니까 사람들이 뭐 왜 자꾸 1.5도씨 얘기하냐 그게 먼 것 같잖아요. 마치 지금 0에서 1.5도 가야 될 것 같지만 지난 여름에 1.47도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몇 년 전에 탄소 중립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1.2도 그러니까 그 기준은 산업혁명 그때 기준으로 1800몇십년 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5도가 오르면 안 된다는 건데 예. 그게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살만한 온도가 예. 가지 않으려면 너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1990년대 초에 이미 뭐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그 기후변화를 억제해야 된다고 논의가 많이 나오다가 2도씨 이하로는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고 예. 여전히 막 계속 폭발적으로 온도 증가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1.5도는 가야지 하면서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진짜 인간 활동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 그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인간 활동 때문일까까지 해서 2018년 IPCC 보고서에 네. 1.5도씨를 딱 기준으로 2도씨가 가면 뭐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가 살기 어렵고 식량 문제도 있고 결국 경제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네. 미션인가 보군요. 그러면 1도도 아니고 2도도 아니고 왜 하필 1.5도씨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막 고민을 하고 막 역산도 해보고 뭐가 불편해지나를 연구를 하면서 결론이 나왔을 거잖아요. 2도씨라고 했는데 사실 2도씨라고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열대기후가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은 수면에 있던 땅들이 또 빙하가 뭐 녹아서 결국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면 못 살게 되는 땅이 많아지고 그럼 지금 전 지구의 인구들이 있고 생물종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살아남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갖췄을 때 2도씨도 사실 굉장히 살기 안 좋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유럽은 이미 의식화가 많이 됐으니까 우리 그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나가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유럽의 청소년들은 그 공포가 있대요. 지구가 망한다고 또 생각할 정도로 많이 인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의 45년 역사 중에 빙하기도 있었고 공룡도 멸종했고 지구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슬로건도 지구를 살리는 일도의 기술이 아니고 지구를 살맛나게 하는 일도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맛나려면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래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냐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늦어지는 거예요. 어쨌건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안 그러면 뭐 4도씨 올라가고 막 이러면 이제 못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살기 나쁜 환경이 된다는.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사람들이 조금 편해지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거나 그걸 사용하거나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낮추려면 좀 불편해져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처럼 쓰레기를 뭔가 쓸 애기로 만들어야 요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쓰레기장인데 쓰레기를 쓸 애기로 재활용해가지고 쓰시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네네네.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를 정말 줄여야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모여서 한 태평양 바다에는 엄청난 크기의 섬으로 쓰레기 섬이 된 곳이 있다면서요? 아, 네. 그게 정확히는 이제 섬은 아니고 이제 쓰레기 더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은 가볍다 보니까 물에 뜨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바다에 버려진 게 이제 바다를 돌다가 바닷물이 더 이상 이제 좀 흐름이 없는 곳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섬처럼 보이는 뭐 밖에서 보던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갔을 때 근데 이제 그 면적이 큰 곳은 이제 그 한국의 뭐 거의 뭐 16배 뭐 20배 가까이 이제 된다고 하고요. 한국이 16배요? 네. 20배? 네. 와. 그 큰 한 섬이 그렇고 그런 섬이 몇 개가 있거든요. 태평양에도 세 개 정도가 두 개인가 있고 그 뭐 다른 곳에도 이제 그럼 인공위성으로 보이겠네요. 뭐 보일 수도 있겠죠. 점점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논문을 보면은 그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양도 지금 한국 면적의 16배 정도 되는 섬의 플라스틱 그 무게가 한 8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섬에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슈가 많은데 예. 꼭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좀 어느 정도 이상 오염됐다고 보는 구역도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찾아보니까 그 환경운동가들 중에 그 옛날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고어 씨 예. 그분하고 뭐 옛날 프로레슬러나 아니면 뭐 007 영화 출연했던 그런 분들이 이 쓰레기 섬을 실제 나라로 등록을 해서 뭐 국기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여권도 만들어서 뭐 나는 시민 할 때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왜냐면 아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로 만들려고. 왜냐하면 나라로 만들면은 관리자. 책임이 생기잖아요. 치워야 되는. 지금 그 영해에 있는 섬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느 나라도 이걸 치워야 되는 의무가 없는데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데. 아직 그 채택은 안 됐지만 그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극은 거대한 얼음 구멍이 생겼고 태평양에는 쓰레기 섬이 생겼고 이러면 이제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위험 신호가 임박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서 뭐 보니까 티핑 포인트 지구 온도의 티핑 포인트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요, 박사님. 네. 뭐 사실 티핑 포인트는 지구 온도 때문에 나온 용어는 아니고 원래 사실은 경제 용어로 해서 이제 시작된 용어인데 지금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네.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특정 지점을 지나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네, 그 시점. 한계점, 임계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티핑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나 뭐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탄소 배출량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탄소 배출량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산업혁명 전과 후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300ppm 정도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420ppm 정도가 된다. 그 기간 동안에 지구의 온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도 정도가 올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결국 대기 중에 있는 그 120ppm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 지구 온도가 1.5도를 올리는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지구라는 거는 기후, 지구의 기후는 이제 대기, 뭐 해양, 뭐 빙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 한계점이 이제 언젠가 다가오는데 이걸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네. 돌아올 수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티핑 포인트가 예. 이제
언제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이미 왔다고 한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놓고 지낼 수는 없으니 그렇죠. 지금이라도 노력하자 해서 이제 2050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날 거냐. 그렇죠. 네. 그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위험한 일이길래 네. 네. 그 상상을 몇 가지 예시들이 다 많이 나왔는데 예. 빙하가 녹는 거는 이제 언론이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저희가 살 땅이 작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구 동토층이란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가속화를 하게 되고 근데 이게 녹기 시작하면은 계속 가속화가 돼서 예.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씨 하나에 기름이 이제 부어지는 현상이 되는 거네요. 네. 완전. 더 무서운 거는 예. 거기 오래 전부터 이제 묻혀 있던 박테리아나 맞아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병균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같은 그 글로벌 팬데믹이 예. 다시 벌어지면서 인류가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와. 또 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은 이제 뭐 제트 기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봄에 갑자기 꽃이 폈다가 지고 뭐 봄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동물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트 기류의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후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트 기류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기후의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네. 재해들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네, 큰 재해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와 너무 무서운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뭔가 이 티핑 포인트로 인해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연쇄적으로 맞아. 많은 문제들이 네. 이제 사람이 진짜 막을 수가 없는 네. 네, 그 느낌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탄소의 주범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입니다. 태양과 바람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언맨의 상징이죠. 그 가슴에 있는 게 아크 리액터라고 하거든요. 토카막 퓨전 테스트 리액터라는 약자인데 직업병으로 그 영화의 그 부분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태양 에너지라는 거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나 열 등을 얘기합니다. 태양광처럼 너무 어렵지는 않고요. 아 그래도 어렵다고 해주세요. 그게 더 어려워요. 폐기물은 사실 에너지로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잘 섞여가지고 그 메탄 같은 걸 얻어서